자, 지금 서울의 재건축 단지에 그 규제들이 완화가 되는 그 신호를 받으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그런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을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비중들과 변화에 따라서 시장 흐름들 한번 짚어보면서 또는 내집 마련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규제 완화, 재건축 사업에 가속화되는 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안전진단에 대한 그 기준을 완화를 했어요. 안정성의 비중을 50에서 한30% 정도 줄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쓰러져 가야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본다라면 지금 쓰러져 가지 않더라도 이제 설비라든지 주거 환경들이 노후가 됐다라면은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그 필요성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그 패스트트랙도 도입을 해서 30년 이상 되는 단지의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이런 그 현상들. 그래서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구조적인 큰 문제가 없더라도 통과를 할수 있는 것들. 그럼 결국 뭐예요? 이제 재건축 추진이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활성화 뭐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안전진단 면제되면서 노후 그 주택 단지들이 뭐 많은 관심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지들 보면 번동에 있는 주공 4단지 여기도 이제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어요. 예, 좀 완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약한 900가구 정도 재건축을 본격화한다.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염창 우성 1, 2차 그리고 3천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조건부로 재건축이 확정이 됐다. 그리고 노원구의 상계 임광 아파트 2등급 판정으로 재건축이 확정이 됐다. 그리고 사당의 대림 아파트도 예비 안전진단 통과 후에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런 지역들이 통과를 했다라는 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물량들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그런 국면 안에서 늘어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런 그 주요 지역들, 뭐 사당동, 그 다음에 노원구, 뭐그 다음에 염창동, 그리고 번동, 이런 지역들에서 곳곳에서 재건축을 추진을 한다라는 거는 서울의 알짜 사업지 외에도 주요 지역들이 사업을 할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 요런 쪽으로 왜 이렇게 이제 손을 보냐. 재건축, 왜 이렇게 하냐면 필요성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해 가면서 주거 안정, 뭐 주택 가격의 안정을 키워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신규 주택에 대한 그 수요가 커지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부족, 이런 부분들도 완화를 하는 그런, 그에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비 사업들에 대한 그 개선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건설 산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거기에 이제 향후에 임차를 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거기서 이제, 어떤 임대 수익을 실현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뭐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보를 해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얻는 얻그 수익을 통해서 소비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주거 계층들이 바뀌면서 그 일대에 소비를 할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건설 경기가 이제 부양이 되고 또 경제 활성화를 할수 있는 것들을 기대를 하겠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좀 기여를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향후에 이런 정치적인 변수하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제화가 되고 정치적인 합의가 있으려면은 요 재건축 패스트 트랙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되잖아요. 근데 야당에 대한 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협조는 일어날 텐데 세부적으로 좀 다듬는 과정 안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뭐 지속 가능성들이 일어나려면은 지금 공사비, 건설 비용들이 올라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주요 요인으로 볼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시장들이 이제 침체가 된다라면은 이게 이제 분양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분양 시기를 좀 미룬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대응을 할수 있냐.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어떤 뭐 정책적인 모니터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적인 그 전략들이 뭐냐면,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그 단지를 얼마나 잘 선점을 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재건축 단지에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다라고 하면 그 안전진단 시점이 되는 지역들을 선정을 하는 게 투자의 뭐 기회가 되고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예비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나 그리고 뭐 조건부 재건축 판정받은 곳들 뭐 이런 것들은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런 지역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뭐 1980년대나 90년대에 이제 건설이 된그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것들도 투자에 한 대안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거 환경들을 좀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열악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투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단지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 단계 그리고 추진될 수 있는 지역들 뭐 그런 것들이 주요 그 투자의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합 설립이 되기 이전에는 재건축에 대한 그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조합 설립 이전에 있는 지역을 잘 선정을 하고 사업이 갈수 있는 곳들을 잘 판단을 해본다면 투자의 수익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의 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에 대해서는 이익분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이전에 투자를 하고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좀 진행된 이후에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있긴 해요. 근데 투자를 잘 하시고 분석을 잘 하시고 아니면 주변에 이제 전문가들이 그 투자자들 곁에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게 재건축 뭐 사업지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단기 차익 뭐 이런 것들도 실현이 가능한 그런 사업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나 안전진단 통과하고 사업이 간곳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끼리 또 그리고 매수자들끼리 경쟁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너무 과하게 형성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점 안에 그 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법제화가 되고 통과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공사비에 대한 그 납부, 추가적으로 사업이 길면은 비례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 그런 지역들, 뭐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이 뭐 사업성을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하고 함께 간다라면 리스크들이 좀 줄겠죠. 그리고 재건축 단지가 이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임대를 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옛날처럼 뭐 몸테크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사업지들 뭐 이런 것들의 장기적인 플랜을 갖는다면 사업 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 그런 것들도 아주 그 좋은 전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형을 그 활용을 할수 있는 이런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할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단지들 주변에 있는 개발 호재들 있잖아요. 지역 개발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그 호재하고 또 연계가 된다라면은 그게 이제 그더큰 수익을 찾을 수 있겠죠. 뭐 인프라들이 개선되는 그런 사업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제적인 그 투자 그리고 사업에 대한 그 확실성을 확보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격적인 투자자, 그리고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리스크를 좀 낮추기 위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진행이 되면서 프리미엄이 좀 형성이 되어 있더라도 그런 매수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문가들에게 좀 의견을 좀 얻고 항상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대면 상담을 항상 받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